체질 영양법은 그러니까 권도원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권도원이 오리지네이터다. 최초 체질 영양법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를 만들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팔체질 영양법을 식이법 막 표가 막 나와 이제 팔체질 영양법을 권도원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뭐 팔체질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팔체질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요. 팔체질 영양법은 사상의학에서 이재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이제 저작물을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작물 중에서 이제 출판된 것도 있고 출판이 안된 것도 있어요. 정식으로 출판된 것도 된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놓으셨는데 출판된 것도 있고 출판 안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후에 정모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출판됐는데 사후에 뭐가 발견됐냐면 동무유고라는 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동무유고 이거 유고라는 거 뭐예요? 남겨진 원고 이런 뜻이에요. 정리되지 않고 그냥 써놓은 거. 동무유고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데 남쪽에는 이제 장서각이라는 곳에 보관돼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장서각. 그리고 이제 여기 북쪽에는 그 북한의 보건성이라는 데서 이거를 이제 출판했어요. 자기네가 출판했는데 보건성 동무유고에 보건성에서 만든 동무유고에 이재만 선생님의 식이법을 사상의별로 식사하는 음식을 분류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상인 식물류예요. 사상인 식물류. 그러니까 사상인별로 먹어야 될 밥식자,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한 분류 이래요. 제목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뭐 태양인 뭘뭐 먹어야 태음인 뭘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음식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짓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여기 사상의 식물류에 그러니까 내 체질에 먹어야 될 것들이 나와 있고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권동 선생님이 뭐 공부했다 그랬어요? 사상에 공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았던 거죠. 권동 선생도.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여덟 가지 체질의 음식 나누는 거를 새로 자기가 좀더 추구한 거예요. 추구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1960년대 초반부터 이런 것을 환자들한테 이걸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지금 이 음식 종류보다 훨씬 적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험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게 다 이제 환자한테 지시하고 해서 환자의 반응을 보고서 이제 자기도 배우는 거잖아. 이런 거를 지시했더니 사람이 좋다 하더라. 어떤 음식을 열심히 먹어봐라 했더니 좋다 하더라.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것도 그래.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양법도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어.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즘 지금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계속 변화하는 도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임상인들마다 또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차라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 동일한 체질 내에서도 또 차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유전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일 체질 내의 다양성이라고 해. 동일 체질 안에서의 다양성. 무슨 다양성이냐? 자, 어떤 만약에 모금 체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금 체질 이름으로는 동일한 체질이야. 근데 모금 체질이 태어날 수 있는 자, 모금체 태어날 수 있는데
목양 체질하고 토양 체질 만나도 모금 체질 나올 수 있다 했죠. 예? 목양 모금 토양 토음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 또 우리 외숙모 외삼촌처럼 모금 금음 얘도 모금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목양 금양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 모금 토음 이렇게 여러 가지 모금이 들어간 여러 가지 배합 목양이 들어간 여러 가지 배합에 다양한 배합 중에 모금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기 부모의 조건이 각각 모금체질보다 부모의 조건이 다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모금체질을 하더라도 조금씩 미세하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다양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도 똑같아. 음식도 어떤 모금체질한테는 이걸 줘도 괜찮은데 어떤 모금체질 이건 줘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표상에서는 좋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임상하는 사람마다 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 다르면 어떤 사람한테는 나 이거 좋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줘봤더니 다르더라. 그건 내가 스스로 먹어봤더니 다르더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가 경험하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다 맞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체질러의 다양성. 그러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이건 부모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는 체질의학의 정의인데요. 체질의학의 정의. 제가 이제 이거를 정의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 건동 선생이 만든 게 아니라. 예, 체질의학의 정의는. 한번 읽어볼게요. 체질의학은 인간이 가진 체질적인 조건과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들이 어떤 개인과 개인 아니면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사이에 뭘 규정한다고? 관계를 규정해. 그러니까 이 체질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거기다가 별표 세개 하세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 단어다. 체질학에서는 관계.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다름을 생각하고 우리 체질은 다름이라고 했잖아. 그거는 개인에 대한 정의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체질이 다르다는 거는 개인과 개인.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그 다름이 먼저 있고 다름의 다음 단계가 관계란 말이야. 다름의 다음 단계가 관계. 그래서 그런 여기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들을 이제 규명하는 거예요. 규정해. 어떤 관계들을 맺게 된 규정하고 이런 관계로부터 관계가 제대로 개인과 개인, 만약에 부부가 남편하고 부인이 만났는데 이두 관계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관계가 좋으면. 실질적으로 잘 만났어. 관계 좋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관계가 나쁜 관계로 만났으면 어떻게 돼? 조화되지 않고 부조화가 생길 거 아니야. 조화롭지 않은 부조화가 생기잖아. 부조화가 생기면 어떻게 돼?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게 질병이란 말이야. 그게 부조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부조화가 질병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조화를 조정해야 되잖아. 조화롭게 해야 되잖아. 부조화를 조정하는 거. 이게 조화롭게 하는 거야. 그럼 이 관계 속에서 부조화가 만약에 생긴다면 부조화를 조화롭게 조정해야 된다는 거야. 조화로운 관계로 가도록 좋아하는 그런 적합한 치료법,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만든지, 약을 주든지, 식이요법을 시키든지 그런 치료법의 체계를 국내하고 규명한 학문이다. 체질의학이.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제가 이거 정리하고요. 아, 이런 거 자랑해야 되겠죠? 아니, 책을 쓰면서 체질학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정의를 안 해놨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홀로와 서로가 있는데 서로에 관한 얘기예요. 서로 한자로 상이라고 해. 상. 서로 상. 나우멍 옆에 눈목자가 있어요. 예, 네, 나우멍. 영어로는 이게 맞나? 유추월. 갑자기 쓰려니까. 애인가? 이거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아니 말고 영어가 짧아가지고 자 서로가 자 서로 송 선생님 아까 읽으셨으니까 이제 서로를 설명해 주세요 서로 서로는 뭐 서로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이 글자가 서로 상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서로가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딱 어느 분한테 물어보면은 갑자기 당황한단 말이야 서로 말은 많이 썼는데 서로가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러면 서로를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홀로가 필요해. 홀로가 필요해. 홀로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그러니까 없다는 건 뭐냐 하면 홀로가 홀로일 때는 가치가 규정되지 않았어. 가치가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치는 항상 상대적이야. 이게 중요해. 체질학에서. 자. 가치는 절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가치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홀로랑 만난 게 서로예요. 홀로랑 탁 만나면 서로가 돼. 만나지 않으면 서로가 아니야. 홀로가 만나야 서로가 돼. 이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홀로랑 만나서 서로가 되고 서로가 바로 관계다. 그러니까 체질로는 항상 관계를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관계를 생각하는 학문이다. 체질로는 항상 관계를 생각한다. 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자, 이제 모금 체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거 모금 체질 홀로가 있단 말이죠. 또 금음체질 홀로가 있어요. 홀로. 예? 그리고 고등어 홀로도 있어요. 고등어 홀로. 자, 그러면 고등어란 놈의 가치는 혼자 있을 때 어떻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결정되지 않았다. 가치가. 근데 고등어가 모금체질을 탁 만나잖아. 그러면 고등어가 모금체질한테 나쁜 놈이 돼. 그러니까 홀로일 때는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데 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가치가 정해지는 거야. 나쁜 놈이 돼. 괜히. 고등어가 나쁜 놈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없어? 그 얘기예요? 에? 고등어는 나는 나쁜 놈이 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좋은 놈이 되고 욕구도 없어. 욕구 없는데 단지 모금체질을 딱 만나는 순간 고등어가 딱 만나는 순간 나쁜 놈이 돼. 근데 또 옆에 같은 식탁에 고등어가 있어. 식탁에. 같은 식탁에 금은체질도 앉았거든. 근데 고등어가 금은체질을 만나는 순간 좋은 놈이 돼. 동시에. 모금체질하고 금은체질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데 에? 식탁 위에 반찬이 고등어가 딱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모금체질한테는 고등어가 나쁜 놈이 되고 금은체질한테 고등어가 좋은 놈이 된단 말이야.
가치가 항상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적으로 잘안 맞는 배우자를 결혼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으르렁 되겠지, 맨날. 예. 소크라테스 부인이 뭐라고 악취하고 소문났죠. 예? 공자님 부인도 악취했대요. 그자 그럼 자 항상 상대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소크라테스 부인한테 소크라테스는 뭐야?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취라고 역사적으로 계속 욕먹고 있잖아. 그 소크라테스 부인한 부인이 부인이 본상 보 부인의 부인의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 뭐냐는 말이야. 나쁜 놈이지. 그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악취냐 말이죠. 항상 이게 상대적이란 상대죠.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서로 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한쪽만 악취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악취냐 말이죠. 네. 그 공자님도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 한마디 안 써놓거든요, 책에다가. 아시겠죠, 이제 이거? 네. 그래서 항상 체질론에서 항상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관계. 늘 관계다. 가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항상 상대적이다. 고등어. 고등어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어. 고등어는 나쁜 놈이 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팔체질 배열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체질 내 다양성과 관계해가지고 이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팔체질 배열도가 여덟 부분에 딱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수음 체질. 요만큼이 수음 체질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수음 체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배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을 세우겠다. 수음 체질을 여기서 여기까지 줄 세우고 목욕 체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세우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체질들을 다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예, 여기 있겠죠? 다다다다 붙어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아주 다를 수도 있죠.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요 수음 체질 쪽에 좀더 가까운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토양 체질 쪽에 모금 체질 쪽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뭐가 다르다고? 부모의 조건이 다르다. 부모의 조건이 달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점 찍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체질의학이 위대한 건 뭐냐면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은 동일한 질병에 동일 처방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 감기 걸렸다면 감기 치료 하는 처방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증상이면 치료가 된다. 그게 체질의학의 위대성이란 말이죠. 홀로와 서로는 그런 관계고요. 고향별 얘기는 지난번 했죠? 고향별. 목숨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효린의 민박 보시죠? 효린의 민박. 이효리가 예전에 뭐 한다고 한때 주장했어요. 채식주의 한다고. 민박에서도 채식주의 하고 있나요? 해산물은 먹는데요. 자,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채식주의를 영어로만 하면 비건이라고 해요, 비건. 예. 비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거 맞나? 비건이? 이 비건은 의미, 비건의 의미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아직 하지 않는 사람이 비건이에요. 완전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 섭취하지 않은 사람을 비건이라 해. 그러니까 애초에 채식주의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 채식주의 하던 사람들이 죽었겠죠. 예, 네, 자기는 그냥 건강을 목적으로 채식주의 뭐 무슨 중병에 걸렸다거나 해서 채식주의 하려고 했는데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부류가 생기기 시작했어. 나는 해산물은 먹는 채식주의 하겠어. 나는 계란만 먹는 채식주의 하겠어. 나는 뭐 치즈는 먹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여기 뭐 보면 이제 채식주의가 형식과 유제품 이렇게 여러 가지 채식주의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제품, 동물의 알, 생선, 꿀, 흰 살코기, 붉은 살코기, 열매, 씨앗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 부류 나름대로 이것들을 조금씩 먹겠다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같은 상위 분류에 가면 같은 채식주의자인데 하위 분류에 가면 다 먹는 것들이 서로 다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이유 때문에도 좀 그렇고요. 예. 종교에서 뭐 커피 안 마시는 기독교도 있잖아요. 커피 안 마시는 기독교. 모르시나요? 안식일교는 커피 안 마시잖아요. 안식일교. 그 토요일 날 교회 가는 동대문 청량리 쪽 가면 위생병원이라고. 예. 대학도 있잖아. 삼육대학교. 안식일교회 개통 대학교죠. 거기에는 커피 안 마셔요. 예. 아마도 그리고 또 육류도 잘안 먹는 것 같아요. 육류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왜 이상구 박사라고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교회의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고기를 먹지 말자고 막 열심히 그리고 생기기도 삐죽 말라가지고 그죠? 예, 그분이 이제 그분은 고기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기를 안 먹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기 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나와서 광고를 막한 거지. 그 이상구 박사 때문에 일찍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고기 먹어야 될 사람도 일찍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누가 또 있어? 고기 먹지 말라고 주장한 사람이요. 예? 성인 중에서. 석가모니께서도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쌀인가스, 일본에서 쌀인가스 퍼트린 옴진리교라고 있지. 예, 그 옴진리교도 고기 안 먹어요. 옴진리교 교주가 고기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여동생은 미국에 있는데 아마 이제 이 강의 중에 얘기하게 될 거예요. 저 가축들을 많이 팔아 먹어야 돼요. 저희 여동생이 이제 거기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그 친구는 몰몬이에요. 몰몬. 미국에 이제 몰몬교도들이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몰몬교도들이 이제 주로 모여 사는 곳이 유타주라는 곳이거든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호수가 전부 저 소금이야. 다 말라붙어가지고 그런 척박한 땅으로 다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다가 같은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몰몬 교도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가장 살기 어려운 거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서 살았어요. 몰몬 교도들이. 근데 이제 저희 여동생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몰몬 교도가 돼가지고. 그 친구도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몰몬 교도도 커피를 안 마시고,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런 이제 이런 채식주의 중에 그런데 아마도 이 채식주의 중에서 이제 생선을 함께 먹는 베스카테리안이라고 해.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 채식주의자는 아마도 금체질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금체질이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생선 섭취를 안 하잖아요. 함께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예,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병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 가지고 식이요법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자각이 생긴 거지. 아, 생선을 먹어야겠어. 그리고 생선을 먹었더니 몸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도 그 미국 사람들이 미리
미리 이제 이걸 밝히지를 않았으면은 그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그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했으면은 더 빨리 발견됐을 텐데. 하여튼 그런 채식주의 중에서도 생선을 먹는 채식주의가 있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 사상의학 속에 팔체질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애석하게도 이 무슨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사상형을 만드신 이재만 선생님께서 태음인 있는데 소양인 소음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20% 정도 되고 여기는 아주 극히 희소하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써놓으셨단 말이야 책에다가. 그러니까 만명 만나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 태양인이. 그러니까 태양인이 희소하다. 지극히 드물다 희소하다. 근데 팔체질을 받는 권도원 박사는 또 소음 체질이 희소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 20만 명당 한명 있을까 말까 하다. 여기 더하지 뭐. 한명 있을까 말까 하다. 20만 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 문제.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얘기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상의학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팔체질을 공부하는 이 임상이들이나 또 팔체질 공부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여기는 저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이제 들으러 오신 분들인데 저의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태양이는 금체질, 금양체질, 금음체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팔체질 하면 이 금양체질, 금음체질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팔체질을 임상을 해본 사람들은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지. 태양이 희소하다는 거를 동의하지 않아. 팔체질 임상을 해보면 알아. 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팔체질 약을 어디다 쓴다 그랬어. 이 사상인 약을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태양인에 써야 될 약을 여기다 쓰거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병도 잘 낫고. 그래서 팔체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딱 이제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팔체질을 이게 토음체질 희소하다고 창시자께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권도원 박사를 보지곳대로 믿는 사람들 검증 없이 아무런 검증 없이 권도원 박사 얘기를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희소하지 않다. 예. 저의 이강재의 견해는 있을 만큼 있다. 희소하지 않다.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 한의원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체질을 보고 있는데 이미 두명 발견했어요. 20만 명 중에 한두 명 발견했으면 지금 35명 중에 두명 발견될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조합의 상근 직원 근무하는 상권 직원이 20몇 명 되는데 그중에서 한명 있어요. 예, 그러니까 희소한 20만 명당 한 있다는 거는 조금 이제 수정돼야 될것 같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토음 체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니까 훨씬 많다. 그리고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전혀 희소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 희소하다고 정의됐는지는 좀 제가 이제 토음 체질 강의할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찾다 보면 토음체질 자료가 없어. 인터넷에 이제 찾다 보면 왜냐하면 희소한다고 정의돼 있으니까 만날 생각을 안한 거죠. 권 박사가 자기가 스스로 토음체질이 희소하다고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눈앞에 토음체질이 와도 몰라. 다른 걸로 보는 거야.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봐. 다른 걸로. 예.
금양으로 보거나 토양으로 보거나 금음으로 보거나 이래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 토음질 맥이 어려워요. 맥을 잡기가 특별한 좀 테크닉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여튼 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네, 자신 있게. 누가 그렇게 주장하더냐 하면 이강재라는 사람이 주장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 대해 썼어요. 제 책에 있는 거 이제 제가 가져 나온 건데 제가 책에다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사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사회에 각양각색의 사람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생물들도 존재하죠. 각양각색 생물. 예. 여러분들 진먼지 진드기라고 하세요. 진먼지 진드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알러지 원흉 이렇게 알고 있죠.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원흉이라 알려져 있죠. 그죠? 네. 근데 진먼지 진드기가 없으면요. 어떻게 될지 아세요? 진먼지 진드기가 뭐 먹고 살아요? 진먼지 진드기가 뭐 먹고 살아요? 우리 몸에 떨어진 각질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진먼지 진드기가 이 세상에 사라지면 우리 몸에 떨어진 각질 처리가 안 돼가지고 각질이 쌓여요. 우리 몸 주위에. 그거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는 각질을 먹고 사는 아주 이런 동물이란 말이죠. 이런 존충이란 말이에요. 곤충. 예? 근데 그거를 확대해 보잖아. 그럼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를 나쁜 놈을 만들기 위해서 확대해 본 거야. 근데 그거야 다 모든 가치는 뭐라고? 모든 가치 상대적이죠. 에어리언이 만약에 에어리언 뭐 암컷 에어리언 수컷 있다면 에어리언끼리 서로들 잘생겼고 잘 미남이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진먼지 진드기도 자기들끼리는 미남이라고 여길 거 아니에요, 그지? 똑같은 거라니까 모든 가치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람의 고정된 관념으로 봤을 때 얘를 확대하면 무섭게 보이는 거지. 진먼지 진드기가 스스로 무섭게 보이고 싶어서 무섭게 생긴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 모든 생물은 자기 역할을 다 타고났다. 어떤 생명체든지 자기 고유의 이그 해야 할 일이 없는 건 없는데 사람들도 똑같아. 사람들도 자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그냥 단순한 질문들을 받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단순한 의문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길 수도 있고 왜 나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왜? 응? 왜 하느님은 나쁜 놈을 만들어 놨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예. 근데 왜 나쁜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나쁘다는 건 뭐냐고? 절대적이라고? 상대적. 나쁘다는 상대적. 자, 봐봐요. 봐. 자, 이순신이 여기 도망가는 외놈을 쫓아가가지고 외놈 한 대를 다 무찔렀어. 그러면 이순신이 조선 땅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이지, 그죠? 건너가서 일본 땅 가면 어떻게 돼? 일본 땅 가면. 철천지 원수,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이란 말이야. 그런 거를 전제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나쁘게 지칭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그렇게 곧이곧대로 들으실 말란 뜻인데, 그러니까 찌질한 사람들은 찌질한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찌질한 역할들 하는 사람들은 찌질한 역할이 왜 아니면 찌질한 사람들이 돋보여야지 찌질한 게 돋보이 아 저게 더 찌질하구나 이렇게 사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찌질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돋보여야지 사람들이 아 저건 다 찌질한 행동이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야. 예, 네. 그러니까 찌질한 사람들은 찌질한 행동을 하도록 이 사회에 하도록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반인들 카페들이 있어요.
일반인 카페가 이제 아주 회원이 많네. 요즘 또 뭐가 또 뜨고 있잖아. 공진모가 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공진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르시는구나. 드루킹 기사를 안 읽으셨구나. 하여튼 드루킹 들어갔어요. 근데 하여튼 일반인 카페 팔찌질 뭐 팔찌질 관심 있고 팔찌질 공부하려고 카페 활동하는 건 말릴 순 없잖아. 그죠? 그건 사람 행동은 뭐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로운 일인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르고 욕심이 다 달라. 그리고 또 체질마다 또 체질의 또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거니까 내가 도저히 행동 이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 못할 거를 어떤 사람 할 수도 있어. 그죠? 예. 그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왜 저런 찌질한 행동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그 버젓이 하고 있거든. 예. 그 이해가 안 돼. 그걸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아,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도록 명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생각해보세요. 어디 몇천 명이 모이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를 운영할 운영자가 이런단 말이죠. 어떤 자기 이제 회원한테 여성분이야. 여성분 회원한테 내가 당신의 체질을 봐줄 테니까 당신이 홀딱 벗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권장되어야 될 일이냔 말이에요. 비판받을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속으니까 그것도 돈 주고 돈까지 주고 자기 벌거벗은 몸을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면서 돈까지 준다면 더 문제 아니야. 체질하려고 그렇게 해야 체질 안다고 저기 하니까 혹하게 그 카페 운영자라고 하니까 권력 있잖아, 권력. 그 사람이 얼마나 찌질한지 모른단 말이죠. 거기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왜냐하면 비슷한 사람끼리 몰려 있으니까. 거의 찌질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찌질한지 모르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약간 좀덜 찌질했는지 이제 명예훼손 걸렸단 말이야. 소송을 걸었어. 명예훼손. 그래가지고 도처에 명예훼손 소송이 막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이. 하여튼 그래서 그게 하도 이제 좀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점잖게 나름대로 찌질하단 말은 목속 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 지적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걸려 있는 지적받은 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막 음해하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놨고 그런데 또그 저와 같이 공부하는 어떤 원장이 이제 걸렸어. 둘이 붙었어. 그러니까 뭐 이제 환자를 보내주다가 뭐 서로 뭐 틀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붙어가지고 소송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걸렸는데 저한테 어느 날 똑이 떠가가지고 선생님 저기 이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같이 공부하는 동료니까 좋은 마음에 진술서 써줬거든요. 그 사람을 옹호하는 우리 동료를 옹호하는 진술 써서 일단 법원에 제출할 그때 이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을 걸어가지고 그거 해줬다고 이제 같이 소송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 찌질한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거는 건 뭐야 자기 급으로 내려오라는 거죠 에? 찌질한 위치로 내려오라는 거야 끌어내리는 거야 자꾸 거는 거는 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쓰고 카페에다가 엉뚱한 얘기 막 쓰고 막 있지도 않은 얘기 막 쓰고 그러니까 저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간접적으로 그냥 어떻게 걸려가지고 찌질한 그 수준으로 빠질 뻔했어요. 그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그 강원도 춘천에서 검찰청에서 뭐가 떠 날라왔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소송을 취했대.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뭐 법정에 가지 쓰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럴 수 있다. 그런 하여튼 집먼지 진드기는 나쁜 놈이 되고 싶은 욕구는 전혀 없다. 예? 생각하시고 집먼지 진드기 미워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양방에서 알레르기 검사해가지고 집먼지 진드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가시거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집먼지 진드기 나왔어 그러면 검사 측에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견과 똑같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요즘 많이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라는 놈도 있잖아. 헬리코박터. 걔놈은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헬리코박터 뭘 생기게 한다고? 위궤양 생기게 한다고. 헬리코박터 해가지고 저기 뭐야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잖아, 그죠? 전에 헬리코박터 그 뭐야 그 요구르트 선전까지 나왔지 그분이. 근데 헬리코박터를 있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헬리코박터 검사해가지고 헬리코박터 나왔잖아. 항생제를 먹여가지고 헬리코박터 다 없애잖아요. 그럼 다른 병이 생겨요.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거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헬리코박터 다 없앴더니 엉뚱한 데가 나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헬리코박터란 놈도 네 우리 몸속에 필요한 놈이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 그냥 운 나쁘게 위궤양 많이 걸리는 사람 속에 헬리코박터가 거기가 좋아서 많이 있었던 거야. 헬리코박터가 위궤양을 일으킨 게 아니고, 예. 위궤양이 생기는 사람 몸의 환경이 헬리코박터가 살기 좋은 곳이야. 그 어떤 사람 속에 위궤양이 있으면 그 환경이 헬리코박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야.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몰려들 수밖에 없잖아요. 헬리코박터 입장에서는 거기 살기 좋은 동네야. 그래서 막 갔는데 그 어느 날 내시경이 쫙 들어와가지고 딱 잡힌 거지. 아 여기 헬리코박터 있네. 근데 여기 위궤양도 있네. 여기 헬리코박터도 있네. 아 그럼 얘를 만들어 놓은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노벨상 딱준 거잖아요. 노벨상이가 멍청한 놈 상이라니까. 네네.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팔체질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개괄적으로 팔체질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은 뭐라고 했죠? 체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다른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야. 체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냐? 여덟 가지 체질이 다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여기 이게 팔찌질 배열도인데 이게 다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방향. 여기는 북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북동. 남동, 여기는 남서, 북서, 서쪽의 방향인데, 여기 이제 먼저, 여기 북동에 있는, 요게, 여러분들 이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봤을 때 길을 그려놨잖아. 그죠? 그런 게 뭐라고 그래요? 황도라고 해요, 황도.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에서 태양이 계절마다 뜨는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그러니까 가상의 하늘에다가 태양 길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예?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이 하늘에 어디 예. 계절마다 태양이 뜨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 이제 그려놓은 길이 황도란 말이에요. 황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과 그 어차피 자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관계라고 했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예. 그거 이제 북동에 여기 배열된 체질이 목양 체질이란 말이에요. 목양 체질은 나온 목에다가 변양 목양 체질인데 목양 체질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체구가 누가 생각나지?
누가 생각나요? 강호동 아니다. 눈사람이에요, 눈사람. 눈사람. 그, 자. 모든 목격체들이 눈사람처럼 생겼다? 아, 그니까. 이거 이제, 이건, 다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 어떤,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모든 모양체들이 다 이렇게 생겨요. 자, 어떻게 보자. 자, 체격이 어떤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겼다? 아, 이 사람은 동그랗구나.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동그랗게 생겼구나. 여기. 자, 대박. 이분 딱 보면 동그랗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지금 다른 우리 본인 중에서 이 선생님도 뭐 동그랗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배고, 여기는 어깨. 어깨는 좁고. 어깨는 좁고. 배는 뚱뚱하다. 네. 그러니까 눈사람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목양체질일수록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러면 살이 잘 빠지겠나요? 살이 잘 찌겠나요? 예? 네? 아, 살이 잘 쪄요. 그러니까 빼기는 힘들다. 살을 빼기는 무척 힘들다. 여덟 체질 중에서 체구가 제일 클 것이다. 체구가 여덟 체질 중에서 제일 클 것이다. 체구가 클 것이다. 그리고 뭘 잘해? 축적을 잘한다. 축적이라는 게 뭐야? 쌓는 거. 모든 축적을 잘해. 그러면 뭐도 잘 쌓아? 돈도 잘 쌓아. 돈도 잘 쌓아. 돈을 잘 쌓으면 뭐가 돼? 부자가 되고 사업을 잘해. 비즈니스를 잘해. 비즈니스. 비즈니스. 쓰기보다 쌓길 좋아해. 쓰기보다 쌓길 좋아해. 돈 냄새를 잘 맡아. 돈 냄새를 잘 맡아.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 얼굴 짜. 하하하하하. 야, 대박. 음흉하다가죠. 자기 감정을 얼굴에 표현을 안 해. 자, 그러면, 자,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포카 친다고 생각해. 포카 치는데 얼굴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좋은 표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래. 에? 나의 감정을 감추는 건 어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좋은 패가 들어오나 나쁜 패가 들어오나 표정이 똑같아. 뭐라 그래 그러면? 그리고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 그게 괜히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딸 수밖에 없죠. 돈을. 포커팔에서 돈을 제일 잘 따는 사람이 포커페이스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나쁜 패가 들어오나 좋은 패가 들어오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포커페이스라고 해. 그러니까 비즈니스 잘하는 거야. 왜냐면 비즈니스가 뭐예요? 남하고 거래하는 거잖아. 거래. 그 나는 물건이 내 물건이 있는데 난 100원 받고 싶어. 이렇게 드러내는 거 하고. 나는 얼마 받고 싶은지 몰라. 네가 결정해 하는 거 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게 포커페이스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 한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사람에 모른다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말.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이 없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포도당 주사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포도당 주사 얘기할 때 뭐라? 그 사람이 이명호 박사가 뭐라고 물어봤어? 권동원 박사가 이명호 박사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그 사람이 과묵하더냐 물어봤잖아. 과묵하더냐. 과묵이 뭐예요? 과묵. 말없을 묵자거든요. 과자는 과할 과자다. 말없음이 과하다. 과하게 말을 안 한다. 왜 말을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왜 과묵해지겠어요? 왜 과묵해지겠어요? 말을 하면 피곤해. 자기가 알아.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진다는 걸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는. 그렇다고 수다쟁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목욕체질이면서 수다쟁이 아주 많아요. 푼수도 많고. 푼수 뭔지 알죠? 푼수가 뭐야? 푼수가 뭐야?
상황에 안 맞는 말 하는 사람. 그죠? 상황에 안 맞는 말 하는 사람 푼수잖아요. 예. 목 들어간 사람들 푼수가 많아요. 목, 목양도 그렇고 모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 못해. 그러니까 과묵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과묵해. 과묵하고 노래를 상대적으로 노래를 잘 못해. 그러니까 여덟 체중계 중에서 노래 제일 못하는 사람이야. 음치가 많아. 그래서 모든 목양시에다 노래 못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목양체질이에요. 어디 나왔어? 성악가 나왔죠. 성악가. 근데 목소리는 고와. 목소리는 고와. 대통령 부인 내일 판문점에 가시겠죠. 예? 이설주 만나러. 예. 그럼 저그말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 무슨 체질?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여기 그 부인이 목욕체질인데 남편이 목욕체질이 두 분이 그 사이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지는데 그죠? 거기 여기 체질은 문재인 대통령 금연체질. 네. 아 이거는 제가 뭐 잡아보지 않아도 어떻게 하냐 물어보실 분들이 혹시 항의하실 분 있지만 저희 동료가 잡았어요. 치료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요 그렇고 음치.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요즘은 직장에서도 이제 해마다 하든지 경련을 하든지 또 나이가 많아지면 매년 부르기도 하죠. 건강검진 하러 오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별로 이 건강에 대해서 뭐 염려가 없던 사람이고 걱정도 없던 사람이야. 아픈 데도 없고. 근데 어느 날딱 가서 딱 가니까 제일 먼저 뭐 해? 들어가자마자 혈압제죠? 예? 뭐 신장 키 재고 몸무게 재고 그다음에 딱 앉아가 혈압제잖아. 혈압제 그다음에 피 빼죠. 건강검진 순수가 이거 시력 테스트 하고 나오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딱 누니까 뭐라 그래? 고혈압이야. 당신 고혈압이야? 그러면 이제 고혈압 이제 판정이 났어. 그럼 그 의사가 소견에도 못 써. 당신 고혈압 약을 드셔야 되겠어. 뭐 내과에 가서 뭐 정밀한 검진을 받아보시오. 이렇게 할거 아니야. 통지가 날라오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전까지는 뭐 혈압도 따로 소리도 듣지도 않고, 예?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예? 그리고 잘 살았어. 근데 이제 그 사람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쫄아가지고 이제 그럼 나 내과 가서 선생을 만나봐야겠네. 그래서 이제 내과 가서 딱 대보니까 150에 100 나왔단 말이지. 150에 100 나왔어. 의사가 뭐래? 당신 고혈압이요? 그럼 뭐해? 고혈압약을 처방하겠죠? 그럼 이제 고혈압약을 탁 먹었다. 이 사람이 의사 말잘 듣느라고 중요해요. 중요해. 예, 지금 의료 체제는 무슨 체제라고? 의료 체제는 무슨 체제라고? 병원에 가면 잡히는 체제다, 그죠? 자, 내과 선생은 잡았잖아, 이 사람을. 그 잡아서 뭘 줬어, 이제? 약을 줬어. 왜 약을 줘? 약을 줘야 돈을 받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 의료 체제에 이제 고혈압 환자라는 의료 체제에 딱 잡혔잖아. 그래 이제 딱 잡혀가지고. 아, 나는 이제부터 고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지. 나는 열심히 건강해져야지. 그러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느 날 힘이 없어. 자, 혈압약 먹었죠. 예? 그전까지는 건강했어. 아무 문제 없이 혈압약 먹었잖아. 이렇게 자, 먹을수록 어느 날딱 보니까 힘이 없네. 그래요? 느껴, 이제 혼자. 힘이 없네. 혈압약 먹었더니 힘이 없네. 예? 그래서 계속 먹어. 먹잖아? 어지럽네. 예? 또 이제 또 먹어. 헛게 보이네. 헛게 보여. 그렇죠. 의사 건강검진 의사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 어떤 사람? 건강해진다. 의사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 질병의 길로 갔잖아. 질병의 건강의 길이 아니라 건강하려고. 의사를 만났는데 건강의 길로 간게 아니라 질병의 길로 도도 가게 된 거예요. 헛게 보이는 상태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의사한테 갔어. 헛게 보여요. 의사가 뭐래? 정신과로 가시오. 이건 내 전공이 아니오. 정신과로 가시오. 그건 또 2차로 잡혀. 아, 당신 정신병이요. 환각증이요.
약 먹어. 약을 떠줘. 그럼 평생 또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의료 체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다른 데서 절대 안 해주죠. 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팔찌질 하는 사람만 해. 어디 가서, 자, 지금 계속 지금 5주째 제가 무슨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은 팔찌질하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혈압약이 해롭다는 얘기를 해주냔 말이야. 누가 금리가 해롭다는 얘기를 해주면 누가 포도당주사 해롭다는 얘기를 해주냔 말이죠. 그러니까, 목양체질은 혈압이 150, 100대는 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래.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이 뭐야? 날 때부터 고혈압.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의사들도 원인을 모른다 해서 본태성이야. 본태성, 본디 태어날 때부터. 본태성, 본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혈압을 내리잖아. 당연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힘이 없는 게 오래. 그리고 또 이제 뭐 하냐면 또 추가로 식이요법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했겠어? 고혈압약 먹고 뭐 한다고 얘기하지? 고기를 줄이고 이러잖아. 고기를 줄이고. 그말또 들어가죠? 고기를 줄이고. 이 사람은 고기를 열심히 먹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줄이니까, 왜냐하면 고기를 먹어야지 혈압 높은 걸 유지할 수 있어. 고기를 먹어야지. 왜냐하면 혈관벽이 튼튼해지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혈압이 본디 높기 때문에 혈관벽이 튼튼해. 근데 고기를 안 먹는 순간 혈관벽이 약해지기 생각해. 그러니까 오히려 고혈압약 먹어가지고 나중에 중풍이 오는 거예요. 환각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우울증. 힘이 없다가 환각증, 우울증 생겨요. 정신과 가는 거예요. 네. 환각증과 관련해가지고 한마디 드리면 우리 이제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아이사 친구, 절친, 부인인데요. 부인. 제 친구는 금음 체질이고, 제 친구는 금음 체질이고, 이 부인은 아마도 목양 체질인 것 같은데, 약사님이야, 약사님. 그 부인이, 그러니까 약사님인데, 제가 뭐 절친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서로 공부하는 분야가 다르고, 뭐, 사는 곳도 다르고, 개업한 곳도 다르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 하거든요. 학술대회 이제 같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가끔씩 봐요. 그래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만났는데, 아, 큰일 났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학사거든. 아, 이학사 때문에 왜 그래? 아, 미치겠어. 뭔 얘기냐 했더니, 냄새가 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아랫집에서 뭐 하수구 냄새 올라온다고 난리나, 윗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난리나. 그래가지고 온 집에 구멍을 다 막으라는 거야, 남편한테. 온 집에 구멍, 그 하수구부터 뭐 방충망 있는데 구멍부터 하여튼 온 집에 구멍을 다 막았대. 그런데 구멍을 막으면 괜찮은 일인데 싸우는 거야. 아랫집 가서 싸우고 윗집 가서 싸우고 냄새 난다고. 자기 집 안에서는 원인이 없으니까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제 아 이상한 냄새 난다고 밑에 집 가서 막 싸우고 또 윗집 가서 싸우고. 그리고 어느 날 그냥 간혹 손님이 오잖아. 손님 오면 또 손님한테 냄새 난다고 또 손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손님한테 냄새 난다고. 그게 어떻게 살아 이거를. 하여튼 온 집안에 모든 구멍을 다 막았는데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건 뭐야? 환각이잖아, 환각. 환각. 없는 걸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목양체질. 환각. 약사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야. 근데 뭐, 그 이제 동료 부인인데 내가 뭐, 내가 고쳐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이건 자존심에 관한 얘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환각이 생겼다. 조만간 정신병 갈것 같아. 어떻게 이거? 예, 코가 예민해. 이 사람은 후각이
뛰어난 체질이거든요. 후각이 뛰어나. 그러니까 재능 얘기도 하는 거야, 지금. 직업 얘기도 나오는 거야. 후각이 뛰어나. 후각. 후각이 뛰어난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어. 윤시윤 나온 거, 윤시윤. 윤시윤이 뭘로 유명했어? 1박 2일 나온 윤시윤이요. 뭘로 유명해졌어? 제빵왕? 김탁구. 그 제빵왕 김탁구의 재능이 뭐예요? 어떤 냄새를 잘 맡아? 빵의 반죽이 발효가 되면서 적당히 했을 때, 선을 안 넘어가고 가장 빵이 맛있을 때 냄새 나는 거잖아. 그죠? 그거. 그 재능이야.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들의 재능이죠. 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맛을 잘 맡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야. 자, 보세요. 자, 어떻게 생겼냐? 자, 한복선 요리 연구가 어떻게 생겼어? 한복선 엄마.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TV에 나와가지고 요리 연구가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입맛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진짜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셰프 중에서도 냄새에 치중하는 셰프가 있고 멋에 치중하는 셰프가 있어. 에? 맛에 치중하는 셰프가 있고 멋에 치중하는 셰프가 있어. 여러분 보시면 무슨 뭐 요즘 저런 거 나오잖아.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스테이크 쫙 만들어 놓고 스테이크라는 게뭐 얼마나 대단한 요리예요. 그냥 고기 그냥 생고기 갖다가 들 구워 놓은 거잖아, 그게. 실제로 셰프가 할 일이 별로 없어. 좋은 불이 하는 거죠, 그죠? 에? 좋은 고기와 좋은 불. 그러니까 너무 할 일이 없었지 셰프가. 그럼 뭘 해? 괜히 이런 거 장식하잖아, 이런 거막 옆에다 막 그냥 막 올리고 막 그런 걸 치중하는 사람은 멋에 치중하는 사람은 목양체질 셰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막 그려놓는 사람, 자기 요리에다가 무슨 예술 작품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요리를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양체질 셰프는 아니야. 목양체질 셰프는 단지 맛만 치중해. 외형은 절대 치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복선류의 요리 연구가들의 요리는 멋있진 않다. 맛은 있다. 뭐가 뛰어나다? 후각이 뛰어나다. 후각이 뛰어나다. 목양체질에 자, 신체 특징으로 뭘 가지고 있다?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높은 게 정상이다. 높은 게 정상이다. 150에 100이 정상이다. 어떤 일에 어울린다? 어떤 일에 어울린다? 음식 요리하거나 또 어떤 일에 어울린다? 사업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노름꾼이 될 수도 있다. 노름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질이라는 거죠. 재능. 자, 그 빼먹은 거 있나 볼까요? 그리고 이제 땀 얘기를 안 했구나. 땀 얘기. 이 체구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체구 크다겠죠. 그리고 목 체질들은 목성을 닮은 체질이었잖아. 목성을 닮은. 목성은 등치가 크잖아요. 이 체질은 땀이 많다. 생리적으로 땀이 많아. 생리적으로 땀이 많아. 그러니까 땀이 많은 게 정상이네.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찬밥을 먹어도 땀이 나. 그런 사람 있죠. 찬밥을 먹는데 땀이 나. 그리고 여름에 땀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사람 있잖아. 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그 호랑이 선생님 하던 탤런트가 있어요. 호랑이 선생님 누구예요? 조경환 씨. 조경환 씨 어떻게 생겼어? 생겼죠. 자, 지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탤런트 조경환 씨가 만약에 아침마당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당에 나오면 뭐 어떻게 앉아? 쇼파에 딱 앉지. 여기 MC가 두명 앉아 있고 남자 MC, 여자 MC 딱 앉아 있고 아침마당 MC 앉아 있고 초대 손님은 쇼파에 딱 앉아 있지. 그러면 조경환 씨 무릎 위에 딱 항상 가져 나오는 물건이 있어. 손수건 왜 가져 나와? 늘 땀이 많이 나거든. 땀이 나는 게 정상이다. 이거 이래가지고 한이가 될 거야.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너무 여름만 되면 땀이 나. 그래 이제 지금쯤은 이제 뭐 5월이나 이때쯤 여름 되기 전에 이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땀좀 먹게 해줘요. 땀을 뭐 환기 먹이면 땀안 난다는데 뭐 환기 좀 들어 듬뿍 넣어가지고 뭐약좀 해줘요 막 이러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아드님 땀 먹으면 죽습니다. 그랬죠. 네. 왜 땀이 나겠어? 생각해 보세요. 속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게 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발산하려고 땀이 나는데 땀을 막으면 어떻게 했어? 어디서 터지겠죠. 속에서. 터진다고요. 터져, 어딘가 터져. 네. 땀이 많다. 네. 했네요. 그러니까 더운 목욕을 즐기는 땀을 많이 내는 게.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땀 내는 운동. 운동 부하가 높아가지고 땀이 막 많이 나는 운동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에 땀 많이 안 흘리면 부어요. 겨울은 붓는 게 붓잖아. 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뭐 해야 돼? 사우나 하면 되죠. 사우나. 네. 자, 근데 사우나 가도 어떤 사람은 오션 오션 이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죠? 같이 그냥 찜질방 같이 갔는데 친구들끼리 찜질방 갔는데 어떤 사람은 오션 오션 멘트 건데 막 들어갔다라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뭐야? 땀 흘리면 죽는 사람이잖아. 그 얘기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는 뭐 체질? 금량 체질. 왜냐하면 반대 얘기하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운데 여기는 좀 그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게좀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자, 이제 반대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음침은 여기는 어떻게 했어? 아니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하여튼 음악 재능. 음악 재능이 많다. 최근에 그 이제 근래 50주년 콘서트 하고 있는 데뷔 50주년 콘서트 누가 하고 있어요? 용필아 씨. 용필 콘서트 가면 어떻게 한다? 예, 네.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만 한다. 첫 곡보다 마지막 곡이 더 좋다. 왜냐하면 왜 그래? 이 사람은 자꾸 써먹어야지 좋아지는 사람이야. 여기는 소리를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예, 네. 목이 쉬어. 자, 목이 쉬었다는 건 뭐야? 내 몸이 뭐야? 나한테 목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목이 쉬었다는 거는 너목 쓰지 마 하고 경고하는 거야. 경고. 예. 여기는 목을 쓰면 쓸수록 더 좋아져. 그러니까 첫 노래가 끝 노래가 첫 노래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조용필 어디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뷰할 때첫 질문은 목소리만 얘기해요. 목소리만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권동 선생 강의하는 거 보셨죠? 뭐 얘기 한둥 말둥 얘기하시죠 처음에. 어머머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머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이 안 트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원래 카랑카랑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해. 예. 음악 재능이 높아서 그리고 금량 체질은 제일 중요한 재능이 뭐냐면 창의성이야. 창이라는 게 뭐야? 창의, 새로운 거,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자, 그러니까 이제 전구가 있죠. 전구가 있던 시대 말고 이 세상에 전구가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전구 누가 만들었어? 에디슨이 만들었다 알려져 있잖아요. 에디슨이 뭐 모두 다 만들어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에디슨이 전구에 관한 생각을 한 거. 그 전에도 전구가 이런 등이 가스를 켜가지고 등 켜는 가스등이 있었단 말이 있었던 시대야. 그러니까 등이 없었던 시대에서 전등을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등은 이 등이란 거 있지만 가스 말고 전기를 통해서 등을 만들 생각을 한 사람이 에디슨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실험 끝에 그런 거. 자, 전등이 없었던 시대에 전등을 만들 생각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야? 어떤 생각이냐? 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전혀 기존의 사회에서는 잊지 않았던 생각을 새로 일으키는 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금양체질이에요. 금양체질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말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제도, 예? 응? 새로운 뭐 하여튼 새로운 음악 이런 것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 창의성이다. 창의성. 그런 창의성. 그런 게 창의성이에요.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 이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뭐가 있었어? MP3 플레이어. 에? MP3 플레이어가 있고, 동영상 재생기. 에? 동영상 재생기가 있었고, 전화기가 있었고, 에? 카메라가 있었고, 다 따로 들어있어요. 이거를 한 기계 속에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 새로운 생각을 일으킨 사람. 누구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예, 애플이에요, 예, 잡스, 예, 그런 새로운 생각. 잡스가 이렇게 이 기계를 다 새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생각, 그런 거 하는 사람이 금양체질이란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사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사람, 예,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저 우리 파체질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새로운 생각이지. 사상향 만든 사람 만들어 새로운 생각이죠. 그다뭐뭔뭔 체질이겠어? 금양체질. 동무이자마도 금양체질이고 권동선생도 금양체질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안 만들었대. 새로운 생각을 약간 수정했잖아요. 수정. 저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리정돈. 근데 책 쓰는 거죠. 정리해서 책 쓰는 거. 네. 그런 재능. 그런데 창의성이 있는 사람인데, 자, 조용필 씨가 근래에 인터뷰에서 중요한 말 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지낸다고 얘기했어요. 부인이 이제 또 사별하긴 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지낸다고. 조용필이 관심이 없으시구나. 어제 나와서 얘기하던데 OBS에서. 혼자 조용히 지낸다. 집에 친구도 없다. 술도 안 먹는다 요즘은. 자, 창의와 어울리는 글자가 뭐냐면 은둔이. 은둔. 구석에 처박히는 거. 근데 왜냐하면 금양체질은 은둔해야지 창의성이 생겨요. 사람 만나면 창의성이 안 생겨. 그러니까 금양체질이 창의성을 잘 발휘하려면 은둔해야 돼. 자, 서태지의 컨셉이 뭐야? 뭐야 컨셉이? 서태지 컨셉이. 신비주의잖아, 신비주의. 은둔하는 거 은둔. 그러니까 서태지가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신비주의 하는 게 아니고 잘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 쟤는 신비주의 하는가 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잖아요. 내가 언제 서태지 나는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안 했죠, 얘기 안 했잖아, 그죠? 서태지. 서태지도 뭘 새로운 걸 만들었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 랩하는 거. 랩 가지고 트로트 비슷한 랩을 만들었잖아. 미국 랩이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트로트와 비슷한 랩을 만들었잖아. 한국적인 랩. 네. 그러니까 랩이라는 거는 힙합 음악은 미국에서 이미 있었던 건데 그거를 한국 실정에 맞는 힙합을 만든 거지, 서태지라는 사람이. 네. 그전에는 그냥 그 힙합 하는 사람들이 미국 힙합 하는 사람들 흉내내가지고 했는데 서태지는 그거를 꽈서 한국 사람들한테 어울리게 잘 전파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창의죠. 은둔이다. 은둔해야지 창의다. 그러니까 자꾸 사교 활동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왜 조용필 씨 방송에 자꾸 나오세요? 예능도 좀 하세요. 서태지도 자꾸 나와가지고 나와서 뭐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서태지라는 사람과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대중에게 뭐 좋은 음악 만들으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스타를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서태지랑 조용필이 좋은 음악을 만들려면 가만히 둬야 돼. 은둔하도록. 불러내면 안 되고. 또 은둔하고 있는 사람이 또한명또 있잖아요. 배용준. 예, 원빈 이런 사람 은둔하고 있지. 잘안 나오고 광고만 가끔씩 찍고. 예, 배용준 뭐 배용준 원빈은 금명일이 모르겠는데 배용준은 금명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음악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악 재능이었고, 여기 음악 재능 중에서도 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작곡, 뭐 베토벤이나 이런 하여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금양치질일 가능성이 높고, 뭐 성악도 유명한 성악가도 많이 있어요. 노래도 잘 부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금양체질이 모두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병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는데요.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이 사람들은 피부가 좋은 사람들인데 이그 이제 이 현대식 생활 이게 뭐야 고기가 늘 널려 있고 밀가루를 많이 먹잖아요. 그 유제품 것도 많이 먹잖아. 그러면 그런 거를 자꾸 먹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기는 체질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인데 그냥 뭐 이렇게 생기는 그런 피부 말고 아토피성 피부염이란 뭐냐면 자 자기 피부가 이렇게 있어요. 자기 피부 위에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마치 뭐처럼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게 그런 사람 본적 있죠? 주위에서 코끼리 피부처럼 한꺼풀이 더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거 예?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한 그런 피부염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 그게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유럽에 어떤 알프스 이쪽에 예, 무슨 모임을 했냐면 세상의 모든 전기 제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모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럽에. 뭐에 예민한 사람들이야? 정전기, 에? 정전기나 그러니까 또 이제 전자기장에 유명한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운동을 펼치냐면 그 송전탑 있잖아. 송전탑, 송신탑. 이 무슨 이동통신사의 송신탑 이런 거 철거해달라고 막 그거 모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임을 취재를 하러 기자가 갔는데 여기 앞에다가 딱 여기다 검색대 해놓고 취재 기자의 모든 전기 제품을 다 뺏어. 그건 이제 저기 종이랑 수첩 여기 종이랑 메모지랑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모든 전기 제품 들어만 된다고. 근데 어떤 이 아가씨가 나오는데 파리에 사는 프랑스 사람이 파리에 사는데 그거를 다 피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던 거야. 그게 이제 전자기장 때문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가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다 피해가지고 그때 이제 알프스 어디 구세가 살고 있어요. 그 가족들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체질도 그러고 토양 체질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전자기장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 이렇게 막 머리에 가까이 이렇게 대고 있다거나, 예? 머리 가까운 곳에 이렇게 지니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주 안 좋으세요. 예? 예. 그리고 모니터도 이렇게 모니터 가까이 머리에서 보고 일을 한잖아.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두통, 어지러움, 예. 그런 거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흔히 VDT 증후군이라고 해요. VDT 증후군. 그러니까 컴퓨터 쓰는 거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뒷목이 뻐근하고 뭐 여기 목이 뻐근하고
머리 아프고 머지르고 하는 거 생기는데 대부분 아마 이런 체질이 많이 생겼나. 네네. 전자기장에 하고 했다. 그리고 뭐 약이 이제 이 금양체질은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간이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모든 약에 부작용이 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격은 뭐예뭐 이게 특별한 이제 그 약간 좀 차별적이긴 한데 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면 되냐면 유현진 생각하면 돼. 유현진. 유현진이 이제 투수이기도 하지만 유현진의 체구에서 어디가 발달했나? 어깨. 어깨가 어디 그냥 무슨 운동장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어깨가 여기 뒷목부터 어깨가 발달한 거기가 폐 부위거든. 폐. 폐. 이 체질은 간이 약하고 폐가 센 체질이라 폐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체격을 가지지만 약간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명박 박사, 이명박 박사는 좀 날씬한 금양체질이라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양체질 내에서도 좀 그런 차별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금양체질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그 이제 제가 어깨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손예진이라고 이제 리메이크 영화 찍었잖아요. 손예진 나온 영화. 손예진하고 어떤 남자 배우하고 멜로 영화를 찍었어요. 뭔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왜 누구죠? 소지섭. 소지섭이 이제 거기 수영선수 나오거든요. 수영선수. 그러니까 어깨 큰걸 이제 말씀드리겠어. 소지섭이 아마 금체질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예? 어깨가. 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어울리지 않는 그이 양복 입은 거 나오거든요. 그 영화 보신 분들 아마 그 대목에서 다 웃게 되는데. 하여튼 어깨가 크다. 그러니까 폐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폐가 발달한 사람들의 체격을 보려면 남자 수영선수 보면 된다. 뭐 펠프스 이런 사람들 보면 어깨밖에 안 보이죠. 몸에서. 그러니까 폐가 크기 때문에 흉곽이 커. 흉곽이 커서. 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거 8개 체질 다 하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2개밖에 못했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사양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